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Scienc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Saturn's moon Titan이 되겠습니다. May contain suitable components for life. 자,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 어쩌면 may라니까 we are not sure about that. 확실한 건 아니지만 생명체가 가능한 거기에 suitable components, 적합한 성분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The search for life outside of our planet has reached a new level this week. 자, 우리 행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를 밖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거를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이번 주에 어떤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연구의 어떤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라는 거죠. The European Space Agency announced the discovery of molecules on Titan that can help create the necessary components of life. 자, 유럽 우주항공국이 되겠죠. 에이전시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의 분자의 발견을 했다는 걸 발표했는데 이 분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즉, 어떤 생명에 필요한 성분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분자가 들어있다.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Saturn's moon of Titan, long known for its plethora of chemical compounds, has yielded more exciting results in the study of extraterrestrial life. 자, 토성의 위성인 이 타이탄은요, 오랫동안 안 그래도 알려져 있었다고 하네요. 화학적인 여러 가지 복합물이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보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이제 계속 이렇게 양산해 왔는데요. 바로 이제 extraterrestrial이라는 거는 이 terrestrial이라는 게 이제 지구를 생각한다면 extra는 그 밖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 밖 생명체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안 그래도 뭔가 이렇게 컴파운드가 되게 많은 걸로 유명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그런 결과들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The latest findings from the ESA's Cassini-Huygens mission reveal the presence of vinyl cyanide, a molecule thought to be suitable for forming cell membranes, which is an essential step in the development of life.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일단 가장 최신 연구 결과물이 되겠는데 이 European Space Agency의 Cassini-Huygens mission 이것을 통해서 얻어낸 가장 최신의 연구 결과가 이 뒤에 거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라는 거죠. 자, 무엇의 존재냐면 vinyl cyanid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아나이드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독성이 있는 청산가리 뭐 예를 들면은 스파이들이 뭐 마지막에 미션을 뭐 하다가 잡혔을 때 자살하고 할 때 사이아나이드를 막 물고 준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표현인데 화학적인 표현으로는 시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화나 비닐 혹은 바이닐이라는 성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Vinyl cyanide 뭐야? We don't know that.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걸 또 설명을 해놨죠. 이 분자는 무엇이라고 여겨지고 있냐면 이 뒤에 것에 적합한 것으로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여겨지고 있는 성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형성할 수 있는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꽤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분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또 뭐냐? Cell membrane을 형성한다는 게 뭐냐? 이거는 생명체가 발달하는 생명체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발견 자체가 life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 press release from ESA described Titan as a planet-scale laboratory that can be studied to understand the chemical reactions that may have led to life on Earth and that could be occurring in planets around other stars. 자, 이런 언론에게 이제 뿌린 자료, 보도 자료에 따르면 ESA에서 이 타이탄을
행성급의 어떤 스케일, 행성의 어떤 스케일의 하나의 연구소다. 이 타이탄이라는 것 자체가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지구에서도 생명체로 이끌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이해하는데 연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큰, 하나의 더 거대한 플래닛이 그 전체가 다 연구소라는 거죠. 그걸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있다는 거죠. And that could be occurring on planets around other stars.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우주에서 다른 행성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리액션. 그리고 지구에서 이미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체를 이끌어냈던 그런 리액션을 연구하기에 좋은 행성급 하나의 큰 연구소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네요. It is hoped that future missions to Titan and other celestial bodies may shed light on how life is formed in the universe. 자, 바라건대 앞으로 타이탄에서의 그 미래에 앞으로 할 여러 가지 미션들, 그죠? 그리고 타이탄뿐만 아니라 다른 천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가 주어 되겠죠? 아마도 좀 조금이나마 이제 서광을 비춰주지 않을까, 빛을 비춰주지 않을까, 어떻게 이 우주상에서 생명체가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실마리를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본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사이언스 섹션의 라이팅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유럽 우주국이 되겠죠. 우주기구가 발표했습니다가 되겠죠. Announced. Right? So the European Space Agency announced 라는 그 주어, 그죠? 그거 주어와 동사의 구조가 되겠네요. 그죠? 자, 유럽 우주기구군, 호구국은 자, 타이탄에 관한, 자, 우리 빨간 부분을 보면은 분자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The discovery of molecules. 자, molecules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이라,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는 거가 되겠죠. 분자의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좀 한국말이 끝났네요. 자, the European Space Agency announced the discovery of molecules and Titan 한 다음에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항상 영어는 이렇게 뒤에다가 붙여주죠. 더해주는데 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they can help create 자, 무엇을 만들 수 있는 이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자인데 이 molecules가 어디 있냐면 on Titan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가 된 거죠.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는 건데요. The European Space Agency announced the discovery of molecules in Titan that can help create the necessary components of life. 그래서 무엇의 생성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생성에 도움이 된다는 거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체 생명에 필요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create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molecules가 있다는 거를 그게 아까 뭐였죠? vinyl cyanide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독 of가 많긴 한데 무엇에 필요한 것 할 때는 이렇게 of라는 구조로 연결이 되고요. 우리가 긴 문장으로 갖다가 수식을 해주고 싶을 때는 이런 관계대명사 절을 이용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